19번입니다. 자, 오답률 1위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왜 1위일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등급과 거리 그리고 밝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헤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한번 채워나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세페이드 병광성의 병광 주기와 A와 B의 광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보통은 절대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광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의 평균 겉보기 등급은 플러스 22, 플러스 23이고, 이들의 병광 주기는 100일로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광도가 같다는 겁니다. 왜? 종족 2의 세페이드 병광성 AB라고 했기 때문에 광도가 같다. 이렇게 두셔야 돼요, 일단.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광도가 같은 세페이드 병광성의 병광 주기는 종족 1이 2보다 짧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일. 광도가 같은 세페이드. 아, 광도가 예를 들어 같아요. 10의 4승으로 같은데, 종족 1은 여기고요. 종족 2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병광 주기는 종족 1이 2보다 짧다. 이건 뭐 당연한 거네요. 되시겠죠? 자, 니은 갑니다. 자, A의 거리 지수입니다. 자, A가 어디 있어요? A가 플러스 22네요. 그리고 주기가 100일입니다. 자, 100일일 때 올려보자고. 종족 2가 거의 10의 4승은 안 되지만 10의 4승에 조금 가깝네요, 일단.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겠죠? 자, A의 거리 지수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 지수는 뭐예요? M 빼기 M은 무엇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21이라면서. 그럼 이걸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절대 등급을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보니까 이거 안 썼잖아.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다. 안 썼죠. 그럼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태양 광도가 1일 때 만약에 얘가 10의 3승과 4승 사이지만 맥스로 잡아서 10의 4승인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태양 광도가 1일 때 10의 4승은 바로 밝기가 만배 차이가 나고요. 밝기가 만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바로 등급이 몇 등급 난다? 등급 차가 10등급 차다 이거예요. 등급 차가 10등급 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배 밝은 별은 등급 차가 여기서 10등급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해줘야 밝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5.2가 가장 작은 숫자라는 겁니다. 지금 10의 4승이잖아. 근데 10의 4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2보다는 어때요? 숫자로만 따지면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너스 4.8, 뭐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7 이런 등등등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지수는 27.2보다 클 수가 없죠. 마이너스 5.1을 넣었을 때 27.2인데 얘보다 작아야죠. 그죠? 그래서 얘보다 크다. 이게 틀렸고요. 자, 디귿 갈게요. 자, 지구로부터 거리는 B가 A보다 2.5배 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의 광도는 같아요. 왜? 주기가 같은 종족 세페이드 2이기 때문에, 주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광도가 같다라는 뜻이고, 광도가 같다는 것은 절대 등급이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그건 오롯이 거리에 의해서 지금 밝기 차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1등급 차잖아. 그리고 얘가 플러스 20이고 플러스 23이야. 즉 A별이 B별보다 가깝게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가깝게 있느냐 또는 B별이 A별에 대해서 얼마만큼 멀리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가 무슨 등급 차야? 한 등급 차가 나잖아. 1등급 차는 밝기 몇 배? 밝기 2.5배예요. 밝기는 결국은 어디에 비례?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이잖아. 그래서 2.5배가 아니라 루트 2.5배 멀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은 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 문제를 보니까 거리 지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번 구모가 지금 밝기와 광도와 등급과 등급차 이런 관계들을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모를 통해서 선생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등급과 밝기비와 이런 계산하는 거리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좀 하시고 장착을 해서 수능 시험장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